지난 5일부터 우리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80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600여 명은 이달 오후 3시부터 본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급 7,000원으로의 현실화, 학교 측의 직접 고용, 고용 환경 개선 등입니다. 현재 학교 측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 측과 용역회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타결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현재 본관 1층 현관문 쪽을 점거하며 농성 중이며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의 현 실정과 파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A 뉴스 이종훈입니다.